경기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업 시켜드릴 주린 수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제가 4월 12일이죠. 이날 장중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몇 프로가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대략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리만 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 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었던 한줄라이트, 제가 이 상한가 시가 부근에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네, 이 종목은 3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루닛은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인 종목인데요. 이날 말씀드리고 네, 루닛도 지금 마찬가지로 3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엣지도 이날 말씀드리고 고점 기준 지금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미 그 에코프로 손실 매꿀 수익을 얻고도 남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차전지 테마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 다 하고 빤스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얼마 전에는 금수들이까지 치셨던데 그 기사 보셨나요? 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뭐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줬고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이런 게 바로 희망회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들고 있다. 그저 놀라울 뿐이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수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지 저 위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겠죠. 아니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쳐줘봤자 60만원. 현재는 지금 여기까지 보여지거든요. 뭐 이거밖에 안 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뉴스나 재료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빨리 지금 당장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금 가격이 또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가격은 연일 연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통상 금은 달러화로 거래된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게 된다. 경기 침체 우려 속 역대 최고치 근접.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하며 금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금 가격 우상향 흐름.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하반기에도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흥국 중앙은행에 금사재기 현상이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유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금 관련 부분입니다. 보통 원자재 하면 시장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흐름을 만드는 일종의 헷지 테마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금이 아주 대표적인 테마죠. 이런 금 가격 상승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 전체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봐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를 둘러싸고 회복대 침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국가 간금 소유 증가가 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테마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 LED 조명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핸드폰 부품 매출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2007년 11월 몽골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금, 구리, 아연 등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 이슈들 한번 보시면 엘컴텍 주가 상승, 금값 급등 영향, 광구 탐사권 부각.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엘컴텍은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꼽힌다. 엘컴텍, 미 은행권 위기에 금값 오름세, 8%대 강세. 엘컴텍이 계속되는 은행권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엘컴텍 주가 뜀박질 9.57% 껑충.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호재. 엘컴텍 주가가 뜀박질하고 있다. 이는 퍼블릭 리퍼블릭 은행 위기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일단 한숨 돌렸지만 은행권 위기가 계속돼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겼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른 금값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본업인 카메라 렌즈 쪽보다는 금 관련 이슈로 엮여서 흐름을 만들어 왔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헷지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기업인 만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최근까지만 해도 위 이슈들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 왔었죠. 그럼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을 왜 추천하느냐?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제 눈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금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아주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흐름을 조용히 다시 만드는 것은 이놈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안정적인 구간을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리기 아주 쉬운 만큼 한번더
이슈를 붙여주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즉, 흐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떨어지면 20% 정도는 안정적으로 볼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더. 항상 장이 나빠질 것을 생각해서 헤지주는 항상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이 점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이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주신 분들과 늦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주신 분들께서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과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실 건가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 소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